무엇이 두 박사 모든 걸 주시옵사 지난 주님의 박사 주의 곁에 계신 향기로 봄철의 박사 외본 강남 박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성냥과 갈림에 감사 그 신사에 감사 길가에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피어나는
생긴 돌 맑은 영혼 신제다 한매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켜라 쓰시려고 내일은 불러주시 이 아이를 되지 못하고 대줄 난다 쓰러지니 세상을 따라 밤과 바다가 실패한 미워해 두 손을 주님으로 어쩌면 될까지요 오래 두기 충성하게 서세요 두 손 겁니다 나와 주님으로 기뻐하시니까 넘쳐나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 앞서 살아가겠사오 주님 다시 오시면 내일도 부르소서 기대지자 바래 우리 마음과 다리 항상 기쁘고 복기에 영원하신 바래
날에 아리세 별산들 넘어 황보대 가고 빛나는 대로 길에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경지한 예 하늘의 영화 하늘의 영화 나의 약속을 전부 넘쳐 할렐루야 심장에 불러 영원히 찬양하니 밤밤밤 파티 파티지라고 주께 사랑해 기대시고 너에게 밝은 빛이 되시 영영해 하늘의 영화 하늘의 영화 나의 가슴을 전부 반대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 영원한 그이 반대 바다 영원한 전국 바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불어가는 영원히 찬양하니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방을 돌아보면 불안 요소만 가득합니다. 자연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 문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로부터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에 마치 인생의 이정표가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난파선처럼 오늘 이래저래 흔들려 이래저래 흘러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아무리 큰 위기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덩대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꿈을 펼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쳐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는 말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아랑곳없이 이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예수를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 강좌기를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디메오처럼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여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일생 일대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한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행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생 일대에 가장 큰 행운의 그 시간은 바로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 새 시대가 열려져 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표리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오늘 방황한 그들에게 저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 꿈을 찾아 여러 군데를 찾아 헤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좌절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중반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놀란 반정의 인생이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당신의 꿈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운명이 바꿔져 버립니다. 나의 생활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온 후에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영안이 어둡습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이 귀를 어디로 열어야 됩니까? 예수님 소리 듣는 대로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일생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수많은 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탄하는 소리, 비판의 소리, 때로는 비웃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의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로도 이 사람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이 사람은 놀라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은 내 길을 어디로 열어야 됩니까? 예수 소리 듣는 대로 열어야 됩니다. 예수 소리 들으면 열 가지 축복이 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말 한마디 듣고 열 가지 그에게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라는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라는 소리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구원을 외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우주 종말이 올 때까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단절하게 호소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바디메오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예수라는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소리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소리는 바로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 가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강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강좌기를 누구든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이 있는 사람은 택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안이 있으면 우린 택함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강좌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셨다 했으니 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나는 주 안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식, 기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진정으로 예수를 높이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한 목소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작은 가정이라도 온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하늘이 낸 가장 축복받은 가정은 다 함께 예수를 믿으며 다 함께 교회를 나와서 한 목소리같이 기도하며 한 목소리같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의 천국의 가정이요 하늘 택하심 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 한마디 때문에 그런 구원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런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라는 소리는 바디메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기적의 소리입니다. 아무도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있어도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구원의 이름. 거기 가서 예수는 기쁨의 이름. 예수는 기적의 이름. 오늘 이 본문 속에 바디메오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사는 소리 한마디 듣고 그는 바로 구원을 받고 예수 소리 듣고 그런 기쁨이 왔으며 예수라는 소리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란 이름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합니다. 너는 망해도 흥하겠고 안 돼도 잘 되겠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 같이 하나님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십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지식을 빌리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탐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세상에 어떤 지식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 권력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믿고 나옵니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했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바로 내가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을 보았더니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말씀을 보았더니 호미받아도 갈라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성경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시라는 소리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라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런 소망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간에 무엇을 절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지쳤습니까? 목회가 어렵다고 말하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땅에서는 수많은 산잔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는 단 한 가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경 강좌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잘 들으세요.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내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그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원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구했는데 내 마음에 왜 의심이 들어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못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길이 없는 것도 열려지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길 완전히 열어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라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나갔을 이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바디메오는 소경에다가 거지라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버려진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가족들마저도 이 사람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면 죽음과 같은 그런 단어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라는 소리 듣는 순간 그런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내 인생에 방황이 찾아왔을 때, 희망이 동대를 잃어버렸을 때 반드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고 가장 놀라우신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예수는 구원, 예수는 기쁨, 예수는 기적, 예수는 부활, 예수는 소망, 예수는 생명.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바디메오에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디메오가 받았던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라는 소리 듣고 나왔을 때에 예수라는 그 소리는 바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치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열어주시는, 오늘 이 눈이 열려버리는 오늘 이 축복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람 눈은 열려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스스로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치료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란 이름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반드시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소리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천국의 저일 것이요. 오늘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소리쳐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치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르지 말라고 말할 때에 아랑곳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지를 때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지른다는 건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잠잠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쳐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 거짓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소리 지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성경은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10편 3편 4절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그 말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오늘 여기가 성산이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 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성산에서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여기가 성산 수양관을 세웠더니 도로 이름도 성산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이 현장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0편 9편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겠습니까?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도다. 이 말은 약간 톤을 낮춰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가장 풍성한 풍요한 자원이 넘치는 나라, 자본이 넘치는 나라, 세계 열강을 향하여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세계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요?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병이 고쳐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고침받는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제가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 내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하는 부분 손 들고 아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오늘 부르짖는 모든 기도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환난이란 말은 모든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부르짖다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국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바로 만나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마라란 말은 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물이 시커멓습니다. 흰 시커먼 액체 같습니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을 액체를 입에 넣으면 매시꺼워서 사람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 이 마시면 죽습니다. 해로운 물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물이 고쳐져서 물이 달아졌더라.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마라 같은 쓰디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쓴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몇 가지가 바꿔집니까? 시커먼 물이 생명수 색깔로 바꿔져버립니다. 물의 질이 바꿔집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만 살아왔던 쓰디쓴 인생을 지난날 돌아보니 발자취마다 다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반드시 쓴 마라 인생이 변하여 오늘 단물이 되는 놀라운 질이 바꿔져 버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색깔만 바꿔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의 질이 바꿔지잖아. 색깔 바꿔지잖아. 아멘. 맛이 바꿔집니다. 오늘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색깔을 바꿔요. 요한 1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에요. 오늘 빛 자체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너는 빛의 잔이라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듭니다. 빈 유리컵에 캄캄한 칠같이 어두운 밤에 빈 유리컵에다가 전구를
불을 밝혀서 저는 스위치를 켜서 그 빈 유리컵에 넣으면 그 불빛으로 인해서 사방에 유리 밖으로 빛이 반사가 됩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9장 24절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빛 대신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와 계신다면 나도 이 빛이 밖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운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내 마음에 모신 여러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가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쳤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나가실 때, 나가실 때, 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언제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 때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내 마음에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마음에 무엇인가 자꾸 긍정적인 소망이 넘쳐납니다. 무엇이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말라지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가 생활에 안 됩니다. 봉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10원 한 장 드린 것도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다 드리고 싶어요.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 때 응답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 이 마리아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훌륭한 여인은 틀림없지만 이 여자가 무슨 귀족이고 왕비 출신이며 어떤 왕족 출신인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여자도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시골에서 있던 촌구석에 살던 한 여인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명하셨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이 여인을 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은혜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쓰신지 아십니까? 은혜의 사람을 쓰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죄악으로 하나님 완전히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온 천지를 물바다로 만드십니다. 왜 노아를 쓰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한 사람이 은혜 사람이에요. 세상이 지금 다 타락하고 교회가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의 은혜 사람이 되십시오. 반드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은혜의 사람 옷자락을 마지막 때 잡아야 돼요. 은혜의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분명 제가 볼 때는 은혜의 사람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산수까지 오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신 거루터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 은혜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열렸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바디메오는 왜 그게 관심을 두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 시선이 내게 고정이 됩니다. 내게 지금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성경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오늘 시간 주여 제가 바디메오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며 오늘 여러분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사업장이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